되게 양호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죠. 아침 새벽 1시부터 깨있어가지고 좀 상태가 양호하고요. 렌즈는 오렌즈에 빅 그랑그랑 브라운을 껴놓은 상태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겟 레디 윈미를 찍는 이유는 블락비 콘서트에 가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정말 한 달 전부터 티켓팅 성공해서 스탠딩 F구역으로 블락비 콘서트를 가게 되었고요. 오늘은 콘서트에 가는 그런 콘서트 메이크업을 한번 준비를 해볼 겁니다. 스킨을 바르기 전에 이 핌플 패드로 약간 각질이랑 피지를 정돈을 해줄게요. 제가 좀 다양한 제품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겟레디윈미 때 좀 다양하게 스킨케어 제품들을 쓰는 것도 있는데, 워낙에 좀 스킨케어 제품들을 다양하게 쟁여놓는 경우가 많아서 좀 제가 다른 스킨케어 제품들을 많이 사놓는 것 같아요. 요즘에 즐겨 쓰는 제품은 이 핌플 패드. 사온 하다라보 복표주는 제 화장솜에 묻혀서, 화장솜은 제가 계속 쓰고 있는 7통째 쓰고 있는 시로코토 화장솜이에요. 좀만 해도 이게 손바닥에 묻혀서 바르면 여기에 흡수가 되는데, 얘는 여기 화장솜에 흡수가 되기 때문에 더 촉촉하게 바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SK2 제노티스 에센스인데요. 이거는 요즘에 펄리가 광고하는 그 극광 에센스예요. 제가 요즘에 다크서클이 진짜 심해가지고 얘를 밤에도 발라주고 낮에도 발라주고 있어요. 얘도 제가 거의 1월 말에서 2월 초? 그때부터 썼는데 안색이 좀 환해지고 비싼 게 좋다는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도 요즘에 꾸준히 잘 쓰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얘도 요즘에 거의 즐겨 써가지고 진짜 거의 다 쓴 생로랑 오일이에요. 얘는 지금 막 한겨울이 아니기 때문에 더 소량만 발라서 여기 진짜 잘 트는 이쪽 중앙 부분, 턱 중앙 부분 이쪽에만 이렇게 약간 유분감과 동시에 수분감을 같이 줄 거예요. 선크림이랑 베이스 기능이 같이 있는 제품을 바를게요. 이 위에 파운데이션을 바를 건데, 요즘에 다크가 심하기 때문에 다크서클을 좀 커버해야 되는 부분이랑 코 밑에랑 또 하나의 삼각존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까지 안 내려갈게요. 이 부분을 커버를 해줄 거예요. 어차피 경계는 파운데이션 다시 바를 거여가지고 대충 풀어줄 거예요. 미리 좀 톤 보정 작업을 해놓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브러쉬는 로드샵에서 굉장히 유명한 미샤의 칫솔 브러쉬를 사용해서, 밀착력이 중요하니까 오늘은 특히나 그래서 이 칫솔 브러쉬를 사용해서 펴발라줘요. 중앙 부분부터 바르고 그 다음에 외곽 부분으로 쓸어주는 식으로 칫솔 외곽 부분도 미리 색을 죽여놓고 별자국 난 것도 한 번 더 쓸어주고, 그리고 좀 커버력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묻혀서
포포포. 목도 너무 외곽까지 말고. 마트에서 새로 산 듀얼 브러쉬 였던 것 같아요. 정확한 제품명은 기억 안 나는데 눈썹이랑 눈가랑 콧대랑 여기 볼 부분 잡아줬어요. 오늘은 제 스타일대로 제가 평소에 즐겨 쓰는 제품들을 가지고 화장을 할 거기 때문에 평소에 그러니까 한 영상이 아니고 여러 영상에서 나왔던 제품들을 제가 좀 복합성으로 쓸 수도 있고 또 새롭게 등장하는 제품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광대 부분이고 한번 헤어라인 부분에 쓸어내리고 그리고 좀 더 작은 브러쉬로 안개 부분을 1차적으로 되게 피부가 노란 애들도 좀 창백한 애들도 잘 쓸 수 있는 그런 핑크색 블러셔인 것 같아요. 눈나게 빛나. 컬러 구성은 오늘 같은 날에 괜히 엄한 컬러 도전했다가 망치면 큰일 나는 거 아시죠? 보장되어 있는 평소에 자주 쓰는 색깔들을 써야 하지만 뭐 그렇다고 너무 칙칙한 컬러가 아니고 좀 화사한 그런 데일리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골드펄 컬러 섀도우를 베이스 섀도우로 깔아줍니다. 마무리에는 조금 더 아이홀까지 발라주고 눈두덩 중앙까지 발라준 다음에 립밤에 트리 컬러를 눈두덩 중앙에 바를 거예요. 실패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자주 쓰는 립데임 메이크업을 눈동자가 거의 끝나는 지점? 거의 중앙에서 살짝 3분의 2? 이 지점부터 통통하게 올라오는 느낌으로 여기까지 음영을 줬으니까 여기까지 이어지는 느낌으로 이렇게 라이너를 그리고 이거를 뒤에 있는 팁으로 경계 부분을 뒤로 끌어오면서 블렌딩 해줘요. 뭔가 튜토리얼 설명하는 것 같다. 제가 일본 가기 전에 속눈썹 연장을 했는데 다녀오고 막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거의 다 빠졌어요, 연장한 게. 어차피 속눈썹 연장을 해서 오늘은 점막을 안 채울 거예요. 속눈썹 연장을 했기도 하고 귀찮거든요. 왜냐면은 이쪽 점막을 그리면 속눈썹 연장한 것들 클렌징 할 때 많이 빠져가지고 일단 이게 유분기가 잘 없는 곳엔 잘 안 그려져서 여기는 이 가이드라인을 대충 잡는 거예요.
이 연한 브라운 아이라이너로 두께에 붙여서 라인을 그려줄 거야. 역시나 눈꼬리는 따로 빼줄 거고 이 빗의 아이라이너로 눈 앞머리부터 빼줄 거야. 즐겨 붙이는 속눈썹을 붙여주겠습니다. 그리고 눈썹은 지금 눈화장이 빡치니까 좀 일자 눈썹으로 그려줄게요. 쉐딩을 깜빡해가지고 그리고 립은 이니스프리 글로우 틴트 스틱 6호를 바를까요? 이런 이 조합을 제일 자주 발라요. 그리고 오늘도 역시 쇄골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네이키드 2 팔레트에서 이거랑 이 컬러를 섞어서 헤어라인도 채워줄게요.